어느 날 밤 신혼부부가 한창 뜨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때 아파트 비밀번호를 누군가 누릅니다. 뭔가 이상해서 나가보니 문이 열리며 당신 누구야? 갑작스런 공격에 당황한 남편이 도망치려 들자 재차 공격한 이 남자 신혼부부 사진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를 드러내죠. 살인을 목격한 여자가 놀래자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 신혼부부가 살해되고 있지만 평화롭기만한 아파트 주민들. 아침 조깅으로 체력관리 중인 송지나. 그녀는 호텔리어로 근무하고 있었죠. 회사에 출근한 또 다른 여자, 송지연 팀장. 아 맞다, 팀장님. 어? 아침에 택배 온 거 있는데요. 동생분이 보내신 거 같은데요? 동생이 보낸 택배? 진아 씨, VIP객실에 샴페인하고 과일 좀 세팅해놔. 동생이 보낸 택배에는 예쁜 속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어, 왜? 야, 송진아. 웬 속옷이냐? 생일. 촉감 좋네. 그거 호텔 초빙 디자이너 작품이야.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이라고. 그런 게 쩌린 너한테까지 돌아갈 리가 없을 텐데. 쩌리? 언니의 장난 섞인 말에 삐친 진아. 말 함부로 하는 거 직장 사람들도 아니? 당연히 모르지. 너 진짜 집에 다시 안 들어올 거야? 너 죽기 전엔 안 가. 진아는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었죠. 사랑해 동생. 짜증나던 이때 불평하던 고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똑바로 하는 거 맞아요? 에? 저쪽이 책임자 맞냐고. 이 봐라, 이 물온도 봐라. 아이고, 근데 감기 걸리라고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지내. 야! 씨, 놀래라. 내가 공작 선임장 꼽힌 걸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우스워? 성질 한번 더럽네. 무슨 일이신지요? 네가 책임자야? 공작 선임장이 꽃이 안 폈네, 어? 결혼 10주년 기념일 밤을 보내려 했는데 야, 니들 때문에 다 망쳤어. 어쩔 거야? 손님이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죠. 클레임 상황입니다. 진상이에요, 진상. 이 소란 중에 진아가 고객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고객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 호텔 향기를 책임지는 조향사님께서 이번에 공작 선인장 추출물로 천연 꽃향기를 담아냈는데요. 그리고 기분 푸시는 데는 한참 부족하지만 저희 조향사님 작품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화푸십시오. 아유, 그렇다면 준비해봐요.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기분 내봐야지. 감사합니다. 진아 덕분에 고객의 기분이 풀립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내가 갈게. 내가 본인이 간다니까 말리지 마. 공작 선인장 향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클레임 상황이 길어지면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도 고객한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거짓말이었군요. 너 볼수록 재밌는 애 같다. 그러게, 이 드라마 시작부터 재밌네. 상황 종료됐습니다. 방금 전 진상 고객의 클레임 때문에 더 지친 호텔리어. 아까 그 여자는 어디서나 큰소리 치면서 잘 봤지. 내같이 너자란 인생이 늘 욕받이를 대기하고 있으니까 기분 풀어. 생각해봐라. 결혼기념일을 여자가 준비하는 거 봤어? 듣고 보니 그렇네. 야! 오픈해야 돼! 일을 원하기만 하면 아까 그 여자처럼 갑질하면서 살 수 있다 아이가. 병원장 딸 시기나 돼갖고 호텔에서 일어나. 병원장 딸이라고? 그런 거 아니야. 불하죠. 그럼 와. 아, 간단해. 병원장은 아빠고 난 아니니까. 동료는 진아에게 성추행 관련 증언을 부탁하죠. 네, 마지배인 정식으로 여사회에 고발했다. 쟤지? 자꾸 내 이름 들먹거리는 애가. 마신다. 딸 같은 애가 참. 요즘 아들만 무섭습니다. 여사회에서 사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기다. 그때 네가 증인 좀 해도. 진아 남친 동현. 몇 시에 끝나? 오빠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갈게. 병원장 딸? 네. 이번엔 오래 만나네. 결혼 뭐. 장미 맨션에 살던 지연이 엘리베이터를 타던 중. 어, 깜짝이야. 재밌는 분이시네. 놀랐잖아요. 또 어딜 갔다. 괜찮으세요? I'm so so sorry. 우리 엄마가 멘탈 프로블럼이 좀 있어요. 할머니는 멘탈에 문제가 있었죠. 조심히 가세요. Thank you for your kindness. 또 봐요. 남자는 지연이 몇 층에 사는지 잠시 확인합니다.
밖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이상한 숨소리. 남친과 새 옷을 사고 기분이 좋아서 SNS에 사진 올렸는데 이상한 남자가 댓글을 남기려 합니다. 장인어른 병원 거기에 그 오빠가 입점을 하면은 그죠? 진아는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장인이란 말에 술술 나와? 왜 듣기 싫어? 자 다시 자 싫고. 아 내가 준비되면 말한다고 했잖아. 같은 시간 지연도 남친과 통화를 하죠. 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코트 꺼내 입었어. 소식 들었어. 괜찮아? 생일인데 하필 출장이라. 근데 뒤에 웬 낯선 남자가. 다음날 언니와 연락이 안 돼 걱정한 아버지가 진아와 통화를 합니다. 야 너 어디야? 보안으로 전화 안 받아? 갑자기 아, 왜 소리 질러? 언니한테 좀 가봐. 어젯밤도 계속 전화를 안 받아. 그러니까 하루도 전화 안 된 적이 없었는데 문자도 안 읽어. 아 언니가 무슨 애야. 남자친구 있는 거지. 뭐? 뭐 언니가 넌 줄 알아? 저런 식으로 대화하면 짜증날 만하죠. 월차라도 내서 집에 가면 되잖아. 아 싫어. 왜 싫어? 아 월차를 어떻게 내. 일이 언니보다 중요하니? 이때 양부장이 다가와 마지배인을 위해 그녀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합니다. 양부장님. 그 자기가 뭘 들었든 뭘 봤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윤지 걔가 원래 좀 까탈스럽다고 말해라. 저기 양 부장님. 이 틈을 이용해 진아는 언니가 사는 장미 맨션으로 향합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는 카펜시스는 누구일까요? 집에 도착한 날 비가 쏟아졌고 누군가 진아를 촬영합니다. 언니 채널? 내가 가만히 있나봐. 그 뭐라 그래? 슈퍼 할머니? 새우로 키울 거야. 기지개 뜯으러 패서라도 내가 학교 보내. 어? 아, 비 오는데 여기서 아, 아, 할머니 아, 어쩌다 저렇게 되셨대? 캠핑카에서 우혁은 복숭아 캔을 따서 먹으려다 진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거 나도 좋아하는데. 집에 도착했는데 언니는 안 보이고 바닥에 피가. 저 피? 핏자국을 따라가 보니 목에 맨 시체가. 그리고 이걸 지켜보는 수상한 남자. 시체가 아니라 인형? 누군가 문을 여는데 다급해진 진아는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네요. 야 너 거기서 뭐해? 어? 못 온다며. 일이 손에 잡히겠냐? 진아가 아버지를 모시고 인형을 보여줍니다. 봐봐. 그래. 어이. 아 깜짝이야. 아니 언니는 없고 저기 있었어. 언니가 저렇게 해놨을 리는 없잖아. 왜 너랑 옷이 같아?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의문이야. 일단 경찰에 연락하려는데. 경찰에 연락을 해보자. 분녀 회장이? 나 분녀 회장이야. 어? 분녀 회장? 우리를 왜 찾아요? 안 나왔다니 무슨 약속 있어요? 맞선 때문에 오늘 맞선 보기로 했어요. 딸이 맞선 약속을 잡았다는 말은 거짓이었죠. 왜? 저 상가에 소문난 알부자 있잖아요. 그 집 엄마가 건물도 여러 개 있고
우리 슈퍼집 아들 유학도 다녀왔어요. 찰리 미국 이름이잖아. 잠깐! 이거 봐! 아, 이리 와봐! 그녀 회장에게 걸려온 전화. 아내, 오늘 만나기로 한 거 어떻게 됐어? 아, 저 오늘...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못 만났어요. 만나서 해결한다며. 아니, 그 집 아저씨랑 그 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경찰에게 신고하기 전에 이들은 CCTV를 확인하려 합니다. 아빠, 경비실에 그 CCTV 확인해볼까, 저거? 그런데 부녀의 승인을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고 하자 따진 아버지. 승인이군 나발이군 간에 당장 내놔요. 부녀 있다가 뭐라고... 아이, 글쎄 무슨 일이시냐니까요. 아니, 이 사람은 좀 보자는데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경비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이들이 떠나자 나타난 여자. 지금 막 아파트 떴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끊어. 언니랑 동생한테 연락이라도 자주 하지 좀. 했어. 지난 차 안에서 아버지가 자기 탓만 하고 안부는커녕 언니만 걱정한 아버지에게 섭섭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물어본 거 알아? 1년 6개월 만에 만나서? 경찰서에 도착해 강력계 박민수 형사를 만난 진아는 사진을 보여줍니다. 예. 어디서 내요? 아, 제 계정에 올린 건데요. 마네킹에 입혀놓은 옷하고 똑같죠? 아, 근데 누군지는 몰라도 제 계정을 보고 똑같은 옷을 산 것 같아요. 아, 처음 유관경 보는데 너무 끔찍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사진만 봐서는 단순 스토킹일 가능성이 커요. 대화 중 반장의 호출. 오늘은 일단 들어가시고 여기 제 연락처로 증거될 만한 사진 다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문서를 몰래 챙겨갑니다. 국가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이 시간에 내가 검찰까지 끌려갈 짬이야? 아버지는 경찰 일처리에 불만이었습니다. 기다려만 보라니. 어? 아, 그럴 거면 월급을 왜 받아? 죽었다고 거짓말이라도 쳐야 관심을 갖지. 시끄러 임마, 이 자식이 이거. 아버지는 일이 생겨 현장에 다시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일 때문에 다시 현장에 가봐야겠다. 둘은 시종일관 티격태격합니다. 비 오니까 단지하까지 들어가. 아, 바쁘다며. 됐다니까. 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아빠 딸이니까 그러지. 아버지는 떠나고 홀로 남겨진 딸. 언니는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아니, 나 찰리라고 통화 되냐고. 진아는 우연히 슈퍼 아들의 통화를 엿듣게 됩니다. 구라를 풀어도 좀 그럴듯하고 구라를 풀어야지. 소원이 누구야? 맞서니 찰리가 소원을 어떻게... 뭔가 언니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찰리, 미국 이름이잖아요? 할머니가 사고를 친 틈을 타 사무실 안에 확인해보니 모니터에 총기류가 가득한 창고가 보였죠. 민종이... 빨리 사무실 데려가. 자, 업무에 대합시다. 나오지 마, 가. 슈퍼 주인이 치든거거리자 그냥 무시합니다. 뉴페이스? 우리 아파트먼트? 몇 동 몇 호? 아, 신경 끄세요. 아, 우리 딜리버리도 해줘요. 예쁘니까. She's my star. 지랄을 하는구나. 오. 집에 도착해서 경찰서에 숨긴 문서를 확인 중. 서린? 110동 603호. 어, 갑자기 짜는 거 왜 내요? 막내였죠. 아, 미친 새끼야, 집에 있으면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지금 됐잖아. 뭐야, 너 귀숙하고 냈다며. 언니가 실종돼 심각한 상황이라 남동생과 은원 중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죠. 아니, 인스타에 올린 내 옷하고 똑같은 걸 저렇게 걸어놨어. 헐. 근데 난 누군지 직감이 빡 온다. 어쨌든 큰 누나가 시끄럽다고 항의한 적 있었거든? 근데 그 새벽에 칼을 들고 왔어, 칼을. 야밤에 경찰 출동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그리고 저 원피스는 큰 누나 계정 들어갔다가 누나 댓글 타고 들어간 거지. 봐, 내 직감이 딱 맞네. 큰 누나 여행 가방 없네. 여행 갔구만. 남동생은 윗집 미친 여자에 대해 경고하며 먼저 PC방으로 도망칩니다. 작은 누나도 좀만 있어보면 장난 아니란 거 알게 될 거야. 아, 이 시간에 어딜 가? 비도 오는데. 아니, 재수생도 스트레스는 좀 풀어야지. 깻망. 아, 혼자 있으면 무서워. 집에서 있어. 그럴 거면 용돈 좀 줘. 용돈 좀 줘라. 대체 이 여자는 뭔데 계속 도착하는 걸까요? 알았어, 피방으로 가고 있다고. 다시 잡아놔, 끊어. 오, 씨. 자식은 보는 여자들마다 She's my style인가? 동네 사람? 친구,
마침 다음날 형사들이 초동 수사를 위해 방문합니다. 아이고야, 많이 놀라셨겠네. 쇼파에서 발견된 언니 핸드폰. 그 언니 핸드폰이에요. 일단 이 핸드폰은 저희가 증거품으로 가지고 갈게요. 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실종 사건의 크리티컬 아워인가? 그 72시간이라면서요. 빨리빨리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맞는 말씀인데요. 법이 그렇고 절차가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저기요.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 알아는 듣겠는데요. 피 마르는 사람 입장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게 피해자 앞에서 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아요? 아니, 피해자에게 말하는 싸가지 보소. 남영아, 그만하자. 죄송합니다. 같은 시간. 아이고, 아침 대바람부터들 진짜. 그녀의 쟁에 쩔쩔매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아직도 연락 안 돼? 그게 잘 숨은 거야? 아, 지가 숨어봤자죠. 809. 그거 진짜 짜증나게 하네. 언니의 캐리어가? 진아를 보자 바로 보고하는 경비. 네, 아저씨. 알았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벽에는 그녀의 장의 살인 전과자 우혁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마세요. 동네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살인도 한 명이 아니야. 둘. 그것도 신혼 부부를. 내가 구청에 살인범죄자 내쫓아달라고 민원도 넣고 입주민 동의서도 받고 그랬는데 구청은 죽어도 행정명령 못 내려준대. 귀찮은 일 안 하겠다는 거지. 그 미친놈이 800구호를 만난 적이 있었네. 그 쓰레기 모아서 고양이 주려고 그러죠? 걔들 더러운 거 함부로 먹어도 되는 애들 아니에요. 한 번만 더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근데 그놈이 809호가 사라질 때까지 노려보고 있더라고. 박영사는 장미 멘션 실종 사건을 혼자라도 맡으려 했지만 반장은 성화동 살인사건이나 신경 쓰라며 무시하죠. 이거 안 보여 이거? 이거? 우리가 지금 우리 일을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또 사건을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그 사이 진아는 우혁의 캠핑카를 염탐합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따는데. 이 차예요? 네, 빨리 좀요. 이거 아가씨 맞죠? 아, 저희 할머니가 차에 치이셨어요. 이 차가 뺑소니인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이런 씨, 이런 놈은 진짜 처벌받아야 돼. 모약한 악취에 온갖 쓰레기가 널브러진 캠핑카 안. 언니에게 선물한 속옷을 발견합니다. 웬 속옷이냐? 촉감 좋네. 그때 우혁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죠. 우혁은 차에 타더니 백미러를 확인하다 문이 움직이는 걸 목격합니다. 빨리 여기서 도망쳐야 하는데. 언니가 납치되던 날 근무 중인 두 형사. 열린 문을 확인하는 우혁. 비웃으면서. 초조한 진아. 갑작스런 핸드폰 진동. 차 좀 빼주세요, 차 좀. 예? 네? 감사해요. 우혁이 내린 사이 진아는 도망쳤고 형사들에게 언니 납치범을 알아냈다 연락하는데. 예, 박민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구송진아예요. 언니 실종을 찾아뵀었죠. 아, 예예. 예. 무슨 일이세요? 범인을 잡은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찾으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할게요. 다른 범인을 쫓느라 바쁜 박 형사에게 카페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남깁니다.
아파트 주변에서 촬영을 하던 이 여자는 핸드폰을 일부러 버리고는 진아에게 접근합니다. 아, 혼자하기 존나게 힘드네. 죄송한데요. 제가 이 주변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혹시 핸드폰 한 번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 있다.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아는 비에 젖어 있던 형사를 보더니 잠깐 일로 와봐요. 네? 아니, 잠깐 일로 와봐요. 휴지가. 그리고 도착한 증거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거 이우혁이란 사람 차 안에 있었던 언니 속옷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언니 거라고 단정 짓기. 아니요, 이거 제가 근무하는 호텔 VIP 고객 사은품이에요. 단품으로 하나씩밖에 안 나와요. 둘은 캠핑카가 이동한 흔적을 쫓다 우혁을 발견합니다. 이우혁이요. 진아 씨, 잠깐만. 이우혁 씨, 용마사에서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하시죠. 우혁은 빠르게 도망쳤고 둘은 그를 쫓기 시작하는데 진아 육상했었나?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우혁에게 잡히고 맙니다. 진아씨! 마침 박형사가 나타나 구해주죠. 여기 수건. 아, 근데 달리기가 그렇게 빨라요? 고등학교 때 육상했어요. 육상한 거 맞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아 씨 폭행으로 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속시켜놓고 납치 사건 조사해보려고요. 반장은 박 형사가 시키지도 않은 일에서 완전 삐쳤죠. 저 새끼 지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 다 한 거죠, 둘 다. 어쨌든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반장님이 하란 것도 한 거고 하지 말란 것도 한 거고. 할 건 다 했네. 보고서는 다 찢었죠? 네. 많이 배고프죠? 네. 웃음이 나와요? 빵 드세요. 네. 잘 처먹네. 아, 여기. 진아는 떠나기 전. 저 형사님. 형사님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 혼자 치료를 하던 중.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 자꾸 얼빠진 놈처럼 실실 쪼개요. 선배한테 쪼개? 선배한테 올빠? 야, 남영아, 내가 착해 보이냐? 아니? 생각보다 솔직한 친구구만. 하여튼 그 여자가 착해 보인대요? 와, 소름. 그거 칭찬 아니에요. 별로인 사람한테 할 말 없을 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백포. 특히 여자가 그런 거면 백포. 아버지는 지연이 차를 보더니 기뻐서 5905? 저 지연이 차 아니야? 야,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진아였죠. 아빠야? 진아구나. 진아는 증거사진을 보여주고는 우혁에 대해 말합니다. 이우혁. 살인 전과도 있다고? 신혼부부를 죽였대. 왜 죽였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했대. 그 여자는 그냥 친절을 베푼 건데 여자가 결혼한 걸 배신이라고 생각했나 봐. 아버지는 지연이 잘못됐을까 봐 분노했고 형사들은 우혁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그럼 선배는 지금 저 새끼가 연기하고 있단 거예요? 몰라. 연기든 아니든 관심 없어. 난 사람 말 같은 거 안 믿으니까. 저 새끼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거. 같은 시각 급한 마음에 경찰서를 향하려 하자 진아가 말립니다. 어디 가려고? 경찰서에. 경찰서는 왜? 아, 가뜩이나 신나는데 아빠까지 그러니까 더 불안해. 꼭 사고 치려고 작정한 사람 같아. 뭐든 걸려만 봐라 그러는 것 같다고. 이때 해선 안 될 말을 하죠. 그래, 나는 미치고 발달 뛰겠다. 넌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침착하니? 넌 네 언니한테 관심은 있냐? 아빠. 미안하다. 내가 너무. 취조가 계속되자 떠오른 과거의 기억. 야, 이우혁. 나 너 같은 새끼들 안 믿어. 졸라 어리버리 까다가 사람 찌를 때는 멀쩡해지는 새끼.
이 여자 어떻게 했어? 어? 유유! 야 유유! 싸가지 없어. 야 누가 너 같은 새끼를 좋아해? 새끼 기억해라 이 개새끼야. 진짜 기억이 안 나도 그래. 경찰을 부리지 마! 우혁은 거품을 물더니 쓰러집니다. 너는 쇼하지 말! 아 왜 그러나? 밤중에 온 카펜시스의 문자. 대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올려놨는데 낮에 학생인 척했던 여자가 진아의 핸드폰에 해킹 바이러스를 심어놓았던 거죠. 울었다. 그쪽에다 얘기해놔. 데이터 보내줄게. 한편 쓰러진 우혁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이 정리될 즈음 우혁의 후견 변호사가 반장과 대화 중이었습니다. 이우혁 씨는 TLE 환자입니다. 법원에서 왜 심신미약이 인정됐겠습니까?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고 타인을 이상화했다가 실망하는 경향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불안정하고 충동적 행동, 자해나 자살에 대한 욕구에 시달린다. 이렇게 이우혁 씨는 주의를 요하는 환자로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박 형사도 변호사에게 부당함을 따지려는데 저희도 변호사 선임사 묻고 취조 시작했습니다. 아니 후견 변호사식이나 되시면 이런 일 터지기 전에 진작 졸졸 쫓아다니면서 약이라도 먹이지 그러셨어요 왜? 야 그만해. 아니 우리도 형사인데 무고한 시민한테 폭행을 휘두르는 걸 보고 잡아다 취조도 못합니까? 무고하지 않던데요. 뭐요? 진술서 보니까 피해자가 송진환 씨로 돼 있던데. 근데요 문제 있습니까? 차에 무단 침입한 사람과 다툼이 있었기로서니 폭행이라뇨. 이런 진아가 주거 침입한 사실 알고 있네요. 송진환 씨가 열쇠업자를 시켜 강제로 문을 따고 침입한 건 주거 침입이나 마찬가지죠. 하나 이 새끼 머리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아버지는 아침부터 또 지연이 얘기만 합니다. 지연이 나빠 닮아서 아침밥 꼭 먹어야 하는 애인데 먹고 있을지 모르겠다. 속상한 건 이해가지만 언니 얘기만 듣는 진아도 지긋지긋하겠다. 밥 줘. 밥 먹을게. 마침 형사를 만나 예상치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우혁 캠핑카 열쇠업자한테 따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왜요? 증거 나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무슨 증거요? 언니 속옷이 나왔잖아요. 불법적으로 얻은 증거 효력 없어요. 불법이요? 진아 씨가 들어가서 두고 나온 거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진아는 어떻게든 범인을 잡기 위해 박형사의 손을 잡자. 형사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려요. 또 심쿵. 네, 팀장님. 이우혁이하고 같이 있지. 변호사가 병원으로 갈 거니까 그 새끼 풀어주고 빨리 서로 볼게. 예? 우선 진아는 박형사와 CCTV 확인하려고 떠나고 변호사 때문에 풀려난 우혁에게 남영이 다시 묻습니다. 너 진짜 지현 씨 납치 안 했어? 꼴보기 싫었어. 그래 꼴보기 싫지. 고양이가 뭐라고 지가 밥을 주라 말아야. 그래서 죽였어? 아니 뭔가 더 말을 하려는데 끌고 왔어. 어디로? 변호사 때문에 중지됩니다. 우혁 씨 고생 많았습니다. 어디? 어디로? 빨리 연락했으면 더 빨리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잠시만. 이대로 우혁은 퇴원하게 되고. 우혁 씨 무슨 일 생기면 꼭 연락해요. 우혁을 지켜보는 진아의 아버지. TV 오리지널 시리즈 장미 맨션 1화에서 3화까지 이야기. 돼지의 왕처럼 흡입력 있는 스토리가 돋보이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살인 전과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무엇 때문에 우혁은 후견 변호사의 보호까지 받는 걸까요?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이 지연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독 옆에 종매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